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우리 고1 학생들을 위해서 퀘스트 하나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영어, 고등학교 영어 되게 쉬워요. 어휘 되고요. 문장 해석 되면 90% 끝난 겁니다. 어휘하고 문장 해석이 90%예요. 고등학교 이제 딱 올라갔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 3월달에 모의고사 점수 얼마 나올까? 두 번째, 4월 말에서 5월 초에 중간고사 보는데, 아, 서술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하지?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를 공부하면요, 자연스럽게 다 지금 제가 말한 요소들이 해결되는 게 있거든요. 이겁니다. 어휘는 뭘 공부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미 앞에 케이스 하나 찍어놓은 게 있죠. 공부량 정해 드릴게요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이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장 해석 실력을 키워야 돼요. 이거만 되면요, 모의고사 문제 풀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내신 대비가 완전 달라질 겁니다. 1월달, 2월달은 그래서 고민도 하지 마시고요. 어휘 암기와 문장 해석 공부해요. 제가 왜 문장 해석 하냐, 이겁니다. 단어만 외운다고 문장이 해석되지가 않아요.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이거든요. 중학교 때 사실 문장이 짧잖아요. 한 줄, 두 줄. 단어 대충 알면요, 뭔 말인지 대충 알아요. 고등학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 줄, 네줄 다섯 줄이에요. 한 문장이. 단어만 알고 그냥 감으로 해석하잖아요. 단어는 머리에 맴도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붕 떠요. 이렇게 공부하면 뭘 망하느냐? 첫째, 모의고사 결국에 수능 망합니다. 문장 해석이 안 되니까. 둘째, 서술형 영작하시오. 박살 납니다. 왜요? 평상시에 단어 외우는 걸 영어 공부에 다라고 여겼으니 영작을 하라니 이걸 어떤 순서로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자체를 아, 영어는 맞아. 어순대로 해석하라고 했는데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수식어구 이런 방식대로 제대로 해석하는 공부를 하는 학생은요 4월 말에 서술형을 볼 때요 서술형 이제 영작하시오 자기가 해석하던 그 순서대로 글을 씁니다 다시요 서술형 대비 기본은 뭐예요? 어순대로 해석하시오예요 어순대로 해석한 연습에 대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글을 쓸 때도 그 순서대로 글을 씁니다 그런데 단어만 열라 외운 애들의 문제죠? 단어 외웠으면 영어 공부 끝났다고 하는 우리 오해하는 학생들, 영작하쇼, 박살나고요. 모의고사,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월, 2월 달엔 고민도 하지 마세요. 어휘와 제대로 해석하기입니다. 제대로 해석하기, 어순대로 해석하기예요. 기본 문법은 공부해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 다 문법 용어를 써요. 관계 대명사의 목적격 생략에 막 이런 말 쓰신단 말이야. 지금 제가 고차원적인 어법 문제 맞추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문법은 공부해야 돼요. 아, 투부정사, 이런 걸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아, 이렇게 생긴 걸 얘를 동명사라고 하는데 동명사는 언제 쓰는 거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런 기본적 문법 사항은 공부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체화할 때 중요합니다. 1월, 2월 달에 끊어읽고 묶어읽는 연습만 하잖아요. 이 연습만 제대로 해도요, 문장 해석의 50%가 끝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거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묶어읽기. 이것만 해도요, 문장이 길어질 때 어순대로 해석되고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순대로 글을 쓰게 되어 있어요. 자, 뭐냐. 전치사 명사는 무조건 가로 열고 닫습니다. 전치사 명사까지가 하나의 수식어구예요. 아, 이건 뭔가 꾸며주는 말을 쓴 거구나. 전치사 명사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우리 한국어에 없습니다. 후치수식이라고 해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영어는 가로 여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로 닫는 게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떤 말이 있는데 이거를 뒤에 있는 부분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거든요. 그럼 가로 열고 닫는 연습이 안 됐으면 리딩 자체가 안 될 뿐더러 나중에 영작하시오 서술형에 나올 때 자기혼자 단어만 배열하다 끝난단 말이에요. 어순대로 해석한 연습이 돼야지만 어순대로 글을 쓰니까 이겁니다. 명사 다음에 투동사 원형, 그러니까 투부정사라고 하죠. 고민하지 마세요. 기본적 해석은 뒤에서 앞으로 후치수식이에요. 두 번째, 명사 다음에 이거 뒤에 형용사가 나와요. 또는 이거 뒤에 ing. 이게 동명사, 현재분사 이런 거 고민도 하지 마세요. 명사 뒤에 형용사나 ing나 과거분사가 나오면요. 무조건 영어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사항이. 3번. 오늘 제가 문법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문법적인 제목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 좀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명사 뒤에 대시 나와요. 또는 명사 다음에 뭐 후가 나오던, 훔이 나오던, 위치가 나오던, 후즈가 나오던, 웬이 나오던, 웨어리 나오던 어려운 말로 이런 걸 관계 대명사 부사라고 하는데 공통점은 WH예요. 명사 뒤에 대시나 WH가 나오죠. 그러면 가로 여는데 이건 이게 중요합니다. 가로 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두 번째 동사 앞에서 가로 닫는 겁니다.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영작하시오 할 때 이건 기본 패턴이에요. 기본. 아, 꾸며주는 말인데 명사 뒤에 that 어쩌고 저쩌고 쓰고 두 번째 동사까지가 꾸미는 구조로 쓰는구나. 리딩이 되면 글쓰기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이 뭐냐. 원래 어려운 말은 있어요. 무슨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이야 이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명사 명사 동사가 나오면 뒤에 있는 명사 동사는 뒤에서 앞으로 이 명사를 꾸며 들어가요. 가로 닫는 것 똑같이 두 번째 동사 앞에 가로 닫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두요. 해석 능력이 완전히 변하고요. 영작하쇼 할 때 어순대로 쓰는 연습이 가능해요. 뒤에서 꾸며 들어간다. 다시 한번. 명사 뒤에 투동사 원형. 명사 뒤에 ing, pp, 효용사. 명사 뒤에 대시나 wh 또는 명동이에요. 제가 딱 1년 전 3월 고1 모의고사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운 내용을. 그녀는 되었습니다. 한 명. 전사가 나오면 무조건 명사에 닫으세요. 그녀는 최초의 3명의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명사 다음에 투동사 원형이네요. 후치수식. 언이 벌다도 있지만 받다도 있어요. 참고로 master's degree가 석사 학위입니다.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 할 때 그녀는 최초의 3명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은. 전사 나왔죠? 그럼 가로 열 거니까 닫아야 돼요. 어디? fine art가 미술입니다. 명사 가로 닫고요. 또 전치사의 가로 열고 명사에 열고 닫으면 돼요. 그녀는 최초의 3명의 학생 중에 한 명이었네요. 석사 학위를 받은 아이오와 대학교 미술 석사 학위를 받은 3명 중 최초의 한 명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전치사가 나오면 명사에 닫으세요. 수식어고. 그녀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녀는 만들었다. 예술 또는 미술을 만들었다. 명사 다음에 ing는 후치수식입니다. 이거 가로 어디서 닫을까? 전치사에 또 가로 열 거니까 여기서 닫으면 돼요. 다시 그녀의 삶을 통해서 그녀는 목소리를 나타내는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뭐의 목소리? 전치사 나오면 명사에 가로 닫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 ing 후치수식이에요.
고통받는 뭐로부터? 사회적인 부정의로부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예술을 그녀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어순대로 해석하는 연습이 되면 어순대로 글을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고1 학생들 제가 앞에 케이스에서도 말을 했었는데요. 저한테 겨울방학 때 뭐를 공부하면 된다를 딱 정해준 선생님이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니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뭘로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걸 몰랐어요. 제가 전형적으로 단어만 외우면 된다고 착각한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1 모의고사 박살나 학교 시험도 개판이야.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1월, 2월 달에는요. 고민하지 마세요. 어휘, 어순대로 해석하기. 물론 기본적인 문법사항 공부하기. 됐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선생님 저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Q&A 어차피 공짜예요. Q&A 오셔갖고요. 자기 공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기 상황 얘기하면 우리 연구실장님들이 공부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 겁니다. 3월 달에 학교 가서 친구들과 클래스 차이가 나는 그런 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